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 이 수박을 복수박 그리고 또 망고수박 예, 요것을 그 공중으로 매달아서 키우는 방법.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그 비닐 하우스입니다. 요 안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망고 수박, 그리고 복수박, 요것을 화분에 심어서 이 좁은 자리지만 공중으로 매달아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예,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 모종 정식을 할 때도 소개를 드렸었죠. 요 부직포 화분, 예, 직경 45cm, 높이 35cm. 자, 여기에 이제 모종을 정식해서 아들순 받고 있는데, 많이도 예, 자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매달아서 그렇게 키울 거예요. 자, 요 철사줄은 이제 비닐 코팅된 철사줄입니다. 예, 12번 선인데, 요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하우스에 필요한 자리에 예, 줄을 치면 됩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해서 줄을 쳐 놓으면 자, 여기다 이제 중간에 한번 다시 딱 이렇게 감아 가지고 팽팽함을 유지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이 수박 줄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예, 여기다 이제 줄을 묶어서 쫙 늘어뜨리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도 이제 줄이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줄이 없으니까 이쯤에다가 하나를 예, 묶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프에 예, 한번 튼튼히 한번 말아 감아주면 훨씬 지탱력이 좋아집니다. 자, 매다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고춧건하고 그 다음에 수직 집게 예, 요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cm를 벌려서 두 줄을 묶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박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끈 있잖아요. 손잡이. 예, 여기다가 딱 묶어버려도 돼. 자, 이러면 한 줄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쪽도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두 줄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들순 두 개를 예, 골라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음이순이죠. 음이순 여기서 적심했으니까 요거는 아직 놔둡니다. 왜냐하면 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요 아들순은 요렇게 이제 두 개입니다. 이쪽 거는 이쪽으로 유인을 해볼게요. 집게, 농사용 집게 있잖아요. 예. 수직용 집게. 요걸 이용해서, 딱 벌어지는 자리 있죠? 여기 벌어지는 자리. 여기도 딱 요렇게 집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안 내려가요. 예. 그래갖고 여기 잎 있는데, 여기다 딱. 요렇게 해서,
딱 이파리 있는데 여기다 딱 집어주세요. 그러면 야 여기 여기 수박 달고 나오죠. 여기 암꽃 보입니까? 이 마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마디 정도 되네요. 잘하면 그거 예. 자 이쪽도 아들순 하나 요거는 망고 수박입니다. 속이 노란 망고 수박.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또 제거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뿌리 쪽에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이파리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겨까지 나오죠. 항상 요 겨드랑이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겨까지 하나, 암꽃이든 숯꽃이든 꽃 하나, 그리고 넝쿨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겨까지 이제 손자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넝쿨손 예, 잘라주고요. 넝쿨손이 있으면 이 줄 잡고 막 안 당겨올라고 막 반항을 해요. 예. 그리고 자기 이파리도 막 자기 줄기도 막 감아버립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넝쿨손들은 다 잘라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쭉 요인을 해서 필요하면 저쪽 옆으로도 보내고 만약에 그래도 짧으면 또 이쪽으로 또 보내고 하면 돼요. 뭐 이파리 20개 나가면 되니까 여기 보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써 아홉 개 저까지 올라가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제 망고 수박 화분에 심어서 아들 손 받아서 줄 띄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줄을 쭉 매달아서 화분의 손잡이에 탱탱하게 딱 묶었죠. 자, 그럼 여기 아들 손들이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미순. 어미순 여기 이제 적심한 자리죠. 지금 피고 있는 이 숯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거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들순이 세 개네요. 예. 여기 첫 번째 아들순, 요거 둘째, 셋째. 이제 첫 번째는 가급적 안 키우는 게 좋아요. 비교적 보면 이 첫 번째가 조금은 부실해요. 그리고 바닥 쪽에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은 아들순 1번 제거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작은 이파리 이런 것들은 별로 광합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꽃들을 떠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굴손 보세요. 나와가지고 잡을 게 없으니까 자기 줄기를 잡아버리잖아. 이렇게 진진 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미리미리 생기는 대로 다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쪽 둘째 아들순. 요거 딱 됐네. 넝쿨손 100% 잘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은 마찬가지로 너무 팽팽하게 하지 말고요.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여기 딱까지 밑에 둘 이렇게 자 이쪽도 여유 있게 바닥에 좀 어느 정도 깔리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농사용 집게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넝쿨성 작물들을 키우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쓰고 또 버리지 말고 다 회수해 놓으면 이듬해 또 쓰고 이거 10년 이상 씁니다.
이러면 두 번째도 이제 아들 손 받아서 줄 뜨기가 다 됐죠. 요건 아직 조금 어리네요. 예, 저는 먹고 볼게요.